축 처지는 몸과 나른해진 입맛을 살리기 위해 우리 가족 밥상 주치의가 떴다. 생기 넘치는 강의로 사랑받는 요리 연구가 김선영.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기분이 업되고 하루가 거뜬해지는 맛 비법을 공개합니다. 으라차차차 기운 솟는 활력 밥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께 피로 회복, 그야말로 좀 활력 충전할 수 있는 추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으라차차 아주 힘이 돋는 저 요새 저요 알통의 아이콘 아닙니까? 네, 활력을 주는 요리를 김선영 선생님께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요. 네. 어제 그 소고기 치즈구이. 네. 그 맛이 아직 저 입에 맴돌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이요? 너무 네. 맛있었어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또 활력이 솟는 요리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집에 참치 통조림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오늘 동그랑땡을 만들어 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오징어 갖고 네. 또 오이랑 같이 새콤하고 달콤하게 오징어 두반장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네. 그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어른들도 좋아하는 요리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치 동그랑땡과 오징어 두반장 무침 재료부터 함께 보시죠. 고소한 참치를 이용해 초간단으로 만들었다. 한입에 쏙 넣어먹는 인기 만점 참치 동그랑땡과 쫄깃탱탱한 오징어와 아삭한 오이를 새콤 짭조름한 양념에 버무린 오징어 두반장 무침.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참치 동그랑땡 재료는 통조림 참치, 다진 당근, 두부, 돌나물. 양념 재료는 다진 파, 다진 마늘, 달걀, 청주,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 오징어 두반장 무침 재료는 오징어, 오이. 양념 재료는 두반장, 간장, 설탕, 식초, 참기름, 다진 마늘, 다진 홍고추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참치 동그랑땡과 오징어 두반장 무침. 재료 준비 끝! 네, 선생님. 자, 네.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좀 해보면 좋을까요? 참치 동그랑땡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자, 오늘요. 참치 동그랑땡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참치 준비되어 있고요. 참치, 네, 두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소 좀 넣을 건데요. 네. 우선 그 참치에 기름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전을 질 때 네. 수분은 타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장갑을 끼시고 네. 네, 참치를 조금 수분을 자, 빼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볼을요, 참치를 갖다가, 체에다가, 요렇게 자, 기름을 이렇게. 예, 빼도 되는데요. 이렇게 뺄까요? 이렇게 빼서는 또 오늘 전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렇죠. 또 알통도 생겼다는 네. 현미 씨가 좀 짜서. 자, 예, 한번 짜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까요? 예. 자, 이렇게 쭉. 어우, 기름. 기름 나오는 거 보세요. 네. 기름은 이건 빼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네네. 네. 이걸로 이렇게 양손을 제가 해서 네. 힘을 어디서 다 썼나 잘 안 되네. 이게 요령이라 그런가 봐요. 아, 이게 지금 참치 통조림 네. 위에 거 떠서 지금 네. 밑에 가라앉은 거는 좀 많을 텐데 그렇게,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우 네. 너무 힘드시겠다. 예, 괜찮아요. 네. 이따가 이게 네. 요리도 하고 근육도 네. 생기고 얼마나 자, 좋습니까. 네. 네. 자. 네. 자, 이렇게 기름이 나오네요. 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두부를 네. 으깨서 같이 섞어볼게요. 자, 네. 두부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부 같이 으깨볼까요? 으깨볼까요? 네. 자, 그래서 칼로요. 네. 이렇게 으깨보세요. 이렇게. 네. 불어. 네. 네. 잘 으깨지죠? 네.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자, 이렇게 으깬 두부를요. 네. 네. 요것도 좀 짜주면은. 요것도 좀 짜줄까요? 네, 그럴까요? 짜는 그러면... 거는 뭐 제가 전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제 것도 같이. 네. 네 짜서. 자. 제가 할 일이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면보에다 대고 짜도 되는데요. 네. 보통 주부님들이 면보에다 대고 짜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면보. 그렇죠. 아, 삶아야 돼, 그러니까. 손으로 네. 이렇게 네. 하셔도 괜찮은 거죠? 네, 그럼요. 손으로 네. 이렇게. 네. 뭐 아까우니까. 네. 뭐 싹 다 해서. 네.
저도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이런 거 음식 남기면 안 되는 거. 아껴야 됩니다. 네. 네. 자. 네, 그 정도만 짜도 그 돼요. 정도. 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유리불을 손에 네. 두부가 묻었으니까 유리불을 준비했어요. 예, 네, 넣어 주세요. 넣을까요? 예, 네, 그다음에 아까 또 좀 전에 짜줬던 자, 물기를 네. 쭉 짜낸 참치입니다. 네, 기름기 짜낸 참치하고 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집에 네. 있는 당근이요. 네. 근데 있는 거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근 넣고요. 집에 당근은 있죠? 당근 있어요. 네. 저희 집에도 있을 네. 정도니까 네. 다 있으실 겁니다. 대파는요? 네. 대파도 있어요. 없으면 양파도 괜찮아요. 양파도 네. 괜찮고요. 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또 참치가 고기 종류라 여기다가 좀 마늘도 좀 넣어볼까요? 마늘도 좀 넣고요. 네, 마늘 좀 넣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서로 이제 엉겨 붙어야 되니까 네. 달걀도 좀 넣어볼까요? 달걀 넣어야죠. 네, 자, 네. 달걀 이렇게 넣고요. 야, 이건 진짜 그 근육 만들 때 먹는 식단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거 이제 청주인데요. 청주. 왜냐하면 참치가 좀 약간 느끼한 맛을 날까 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술 종류 약간 넣어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이 약간 들어가야지 네. 간이 맞으니까 소금 약간, 소금 약간 네, 넣어주고 그다음에 후추. 후추 좀 네. 넣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좀 네, 넣고요. 참기름. 자, 요거는 우리 이따가 전지질 때 쓸 기름이에요. 기름.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섞어 주실래요? 네. 네. 자, 제가 보니까요, 네. 선생님. 설마 이게 저 거의 다 된 건 아니겠죠? 다 된 건데요. 이제 다 된 거예요? 반죽하면 되는데요. 이대로 네. 이제 반죽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자. 야, 요거 이제 빚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기름에 전에 자,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요, 얼마 전에 네. 이 동그랑땡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저는 정말 잘... 깜짝 놀란 게, 네. 동그랑땡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놀랐거든요. 진짜요? 네네.